돌리와 친구들. Thank you.
어? 소리가 또 들리네요. 아니, 이런 해골 괴물이에요. 자니, 바로 너였니? 받아라, 자니. 엥? 해골이 어디 갔지? 이런, 안 돼! 바로 뒤를 봐! 달려! 우리 토미가 아이디어가 떠올랐나 봐요. 우린 이제 괴물을 물리칠 수 있어. 토미가 말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박물관에 오신 걸 환영해요. 파라오 동상이 정말 오래되어 보이네요. 에구, 이런 얼굴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고쳐볼까나? 여기에 립스틱, 눈화장도 좀 해주고 이분도 우리가 한번 변신을 시켜드려 볼까요? 도망가! 막다른 길? 숨겨진 비밀의 길? 확인해봐! 너무 어둡고 무시무시한데? 어? 성냥도 도움이 안 되네. 도대체 저건 누구지? 타미!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타미가 말했어요. 이런, 타미가 미라를 깨워버렸네요. 아니, 이럴 때가 아니라고! 얼른 바깥으로 나가야 해! 자니가 정말 칠칠치 못하네요. 음악이 잠잠하게 해주나 봐요. 미라는 이런 음악이 싫은가 봐요. 하지만 이건 정말 딱인데. 돌리와 판다는 아주 빠르게 가고 있었어요.
조니는 큰 소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너네 스쿠터 나에게 줘. 조니가 말했어요. 돌리와 판다는 속상했어요. 더 시끄러워졌어요. 스케이트는 안 돼. 조니가 말했어요. 나에게 줘. 그리고 이건 뭐야? 조니에게 한수 가르쳐야겠는걸? 판다가 말했어요. 얼른 얼른 뛰어! 아니 이런... 조니는 그들을 따라갔어요. 고슴도치 자동차가 쫓아가기에 최고네요. 꼬리 아저씨 조심! 고슴도치가 차에 기름 넣는 것을 깜빡했나 봐요. 그렇죠. 경찰을 쫓아가는 게 장난이 아니죠. 어디 한번 도망가 볼까요? 판다가 말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조니는 아주 얕게 자는 잠버릇이 있거든요. 보아하니 토미가 아이디어가 있네요. 이제 더 이상 안 쫓아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친구들을 빨리 찾아야 해요. 혹시 더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전에 말이죠. 드디어 돌리와 친구들은 안전했답니다. 돌리는 자기 전에 책을 읽어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네요. 무슨 소리일까? 누군가 쿵쿵 문을 두들겼어요. 아니 이런, 유령이에요. 파다라, 야! 유령이 아니잖아. 바로 타미였네요. 이제는 더 이상 재밌지 않아요. 아, 아빠가 장난치는 거였네요. 또 자기 전에 이야기 시간. 근데 돌리에게 무슨 일이? 투명해져 버렸어요. 엄마도 돌리가 부르는 소리를 못 들으시네요. 아빠 양도 말이죠.
우리 친구들도 돌리가 보이지 않나 봐요. 모두가 돌리의 꿈이었나 봐요. 돌리와 판다는 공원을 지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무서운 소리가 또 들려요. 아니, 이런! 이번엔 진짜 유령이에요. 아니, 도대체 왜 유령에게 신발이 필요한 거지? 유령이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이불 시트를 뒤집어 쓴 탐이었어요. 탐이 부끄러운 줄 알아. 누가 밖에서 키득키득거리는 걸까요? 이번엔 신발이 없는데요? 돼지 마녀의 요술이었군요. 그건 바로바로 풍선이었네요. 안녕, 난 돌리라고 해. 이건 내 요리 블로그야. 오늘 우리는 팬케이크를 만들어 볼 거예요. 반죽을 잘 저어주세요. 탐이, 여기서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니? 계속 진행합시다. 자, 이제 반죽을 후라이팬에 부어야 해요. 타미, 또 방해하지 좀 마. 저리카, 돌리가 말했어요. 하지만 토미는 장난을 치면서 놀고 싶었어요. 음악을 들으며 요리하는 건 참 좋아. 자니가 뭘 하고 있는지 어디 한번 볼까나? 과일 스무디를 먹으려고 하는구나. 우선 당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브로콜리. 그리고 사과. 그 다음에는 토마토. 마지막으로 파인애플 아저씨. 어떤 스무디가 제일 맛있을까? 당근이 제일. 야, 판다! 뭐 하는 거니? 다시 돌려줘. 판다가 어디 갔지? 드래곤 키드, 판다가 어디 가는 줄 아니? 어디 보자. 드래곤이 말했어요. 저기 있네. 사라졌어요. 혹시 여기에 있나? 아니, 이런 유령이에요. 여기 있나 봐요. 그래요, 판다는 바로 바깥에서 하는 놀이는 정말 재밌어. 이런, 판다가 너무 멀리 갔어요. 하지만 타미는 어디 갔죠? 타미가 사라졌어요. 자니, 도와줘. 타미가 사라졌어. 발자국을 따라가면 동굴이 나와. 자니가 말했어요. 여기 안은 너무 무서운데. 하지만
우린 계속 나아가야 해. 타미를 찾아야만 한다고. 응? 아니, 이런 동굴 요령? 요령이다! 뭐? 근데 탐이 없네요. 재밌는데 탐이? 하지만 자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 덤불 속에 숨자! 돌리가 말했어요. 어디 갔지? 자니가 갸우뚱거렸어요. 아야! 뭐? 원숭이? 정말 짜증나는 녀석들! 그만! 싸우지 마! 자니, 조심해! 돌리와 친구들은 보물찾기를 하러 나섰어요. 보물이 바로 여기 있나 봐요. 아니, 이런 해골들이 지키고 있어요. 이건 돼지 마녀의 요술이에요. 계획이 필요해. 도미가 말했어요. 개구리는 해골들의 주위를 돌렸어요. 먹혀들었네요. 이런 유령 동굴? 새로운 계획이 필요해. 판다가 말했지요. 응? 돼지 마녀의 묘약. 좋았어. 돌리가 먼저 마셨어요. 어? 오, 와, 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이제 타미 차례. 타미는 아주 잽싸게 빨라졌어요. 판다는 뭘 갖게 될까? 판다는 힘이 아주 세졌네요. 밖을 지키는 해골들. 하! 우리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아. 타미가 말했어요. 동굴 유령. 우리는 무찌를 수 있어. 돌리가 말했지요. 아니, 해골들을 어떻게 무찔렀어? 돼지 마녀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기다려봐. 난 항상 마녀를 대비한 수단이 있지. 판다가 잘 처리할 거예요.